꽃보다 아름다운 사이. 아침보다 더 눈부신. 야. 오늘 제사잖아. 에? 에? 제사 아니야? 장인 제사 기억하는 분이 어딨어요? 장인 제사 기억하는 분이 어딨어요? 그 뇌출혈이라는 건요, 신체가 튼튼하고는 달라요. 뇌에서 오는 병원. 그리고 함수학이 절대로 환자를 병원에 갖다 놓지 말아라. 자기 가족만 하냐 이거지. 가족이 돌봐야 된다. 어떻게 만났어요? 소개를 해준대. 현역 부대 남자는 하나야? 새치기를 한 거야 이제 이 강제를. 와 재밌겠다. 자네 그 장인 어른에 대해서 뭐 알아? 장인 어른이 이렇게 사이라고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뭐 아들하고도 얘기잘 안 하지만 그래도 나랑은 외려? 순이 형보다 나랑 더 얘기 많이 했을 거야. 나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근데 나랑은 얘기 많이 했거든요. 장인 어른이 나를 볼 때는 그 본인하고는 성격이 전혀 반대예요. 그렇지. 네. 저 함수방 보고는 저런 사람은 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의사를 하면 안 되고 공대를 가든가 장사꾼이 돼야 되는데 의사 스타일이 아니래. 굉장히 사교적으로 아세요 나를. 근데 저도 별로 사교적인 아닌데. 그렇지 않아. 응? 내가 왜 의사밖에 할 게 없어. 그렇지. 의외로 장인하고 나하고 비슷해요. 예, 이 사람도 모난 편이야. 모나지. 모나지. 그거 이쪽이나 치우시죠. 요즘은 춥기도 힘들어요. 아, 또 다른 데 뭐 쓸 일 있겠죠. 못하지. 못하지. 그거 의사밖에 할 게 없어. 그렇죠. 어떻게 만났어요? 두 분이? 나 만난 거? 뭐 소개했어요? 연애했어요? 나 우리 친구 오빠가 육군본부 있었어. 근데 한 번은 소개를 해준대. 그 중요한 사람 부부하고 강대희 나 저 밑에 지금 걷지 못한다는 친구. 아, 처녀 둘에 남자는 하나야? 신랑은 하나. 아이고, 야, 신났네. 그래서 이제 왔는데 괜찮아. 근데 좀 가면을 썼어, 강대희가. 강대희가 자네 장인이 강대희지. 무슨 가면을 써요? 그거 성격이 아니냐. 얼마나 성실해 보이는지 몰라. 성실하잖아. 성격이 맞잖아. 아니, 성격이 당연히 그렇게 성실하죠. 성격이 뭐 아버지도 좀 뭐가 나셨지. 그래서 보니까 키는 커. 그 성실해 보여. 근데 이제 우리 친구는 저 아래 있는 지금 친구는 걔가 키도 커. 근데 성격은 굉장히 부드러워. 걔가 나하고 달라. 아, 걔가 공군본부에서 강대한테 전화를 건 거라. 그냥 나중에 처녀총각인데 뭐 마음에 들면 전화할 수 있지 뭐 그래. 그래도 나를 저기 중매를 한 건데. 쓰는 건 좋은 하는 거지. 새치기를 한 거야 이제 이 강대희를. 아이고 재미있으셨어요. 걔는 말도 아주 부드러워. 아유 그 약간 느글느글하게. 그 와서 이제 그 친구 오빠 보고 얘기를 한 거야. 그 저기 그 아가씨가 나한테 저기 두 번이나 전화가 왔다고 군본부로. 그냥 그 중간에 있는 친구가 아우 그 사람은 안 돼. 그 여자는 안 돼요. 몰라.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리스크이 낫지. 절대로 걔 안 된다고 그랬어. 그 틀어버렸지 그쪽을. 그래서 걔는 안 되고 내가 된 거야. 그건 누구랑 결혼했어? 그건 뭘 했는데 죽었어 그 남자도. 그때 이제 그 강대희한테 두 명의 여자가 이씨하고 권씨 두 명이 들러붙은 거네? 뭐 들러붙어. 나는 그냥 와서 가만히 있었지. 아 어쨌든 두 명을 동시에 손에 쥐고서 이제 권양을 선택한 거구만. 장인어른이 그때 길을 잘못 들었었구만. 그 아이고 잘 들었었지. 부드럽고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으면. 근데 내가 보기엔 아니야. 왜? 아버지 아파서 누워 계시거나 누워 계실 때 병원에 계실 때 돌아가신 다음
내가 보기에는 홍 삶은 세워드려야 돼. 홍 삶은. 거봐, 아들이 이렇게 증명을 하는데 홍 삶은 세워준다고 저기 호국.